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12만 명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이주 노동자는 2만여 명. 결국 줄잡아 1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단속반과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해야 합니다. 강제 출국의 벼랑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등대 밀린 죽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불법 체류와 강제 추방, 우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들을 김현종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50개의 합동단속반이 일제히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다 넘어갔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사실은. 눈에 띄는 사람 여기 보세요. 평소 여기 그대로 하던 사람인데 안 보여요. 오리지널에 안 가지고 있어. 이건 누구 거예요? 한 베트남 노동자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Thank you. Why do you have a cash for the world residence card? 공장에 있다네. 공장. 네? 공장. 공장이 안 돼. 우리 소지로 잡아내.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여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입었던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남짓. 이들은 재조사 후 강제 출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잡혀오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옷이 지금 일하는 옷인데? 아, 일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안 지금 밥 먹어요. 네. 나 당장 가요. 네. 여기 나기가 좋아요. 밥 먹고 들어가다가 지금 잡혀온 거예요? 네. 중국 동포가 많은 식당에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국 시한 마지막 날 제조업에 대한 단속이 12월로 유예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입니다. 한 여정업원이 체면한 듯 연행됩니다. 단속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종업원들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자 아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오늘도 내가 아는 이 중국 집이 두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런데 자꾸 지금 단속한다고 지금 막 떼거지로 막 10명씩, 15명씩 그냥 막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이유는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8월 현재 39만여 명, 이 중 78%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모두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합법화가 안 되는 4년 이상의 체류자는 자진 출국을 하지 않으면 모두 강제 출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정도가 되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4년 정도 우리 한국에서 체류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금액의 돈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4년이라는 기간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합법화 신고 기간 중 불법 체류자 30만 명의 60%인 18만 명이 자진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벌금이 면제되고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강제 출국 대상자는 모두 12만 명.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진 출국 시한을 하루 앞두고 찾은 한 지하 셋방.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챙기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한국에 오래 일했으면 지금 집에 가면 마음에 많이 안 들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좋지 못한 기억들도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새끼야, 일부터 말 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까 안 좋아해. 때려 맨날 때려 한테 이야기했어요. 야식까지 뭐봐? 단속을 피해 숨어 있기로 한 노동자들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15일부터 어떻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방 12명 식사 어떻게, 샤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남아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어디서 좀 있으면 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죽어놓은 거 안 무서워요. 나락하는 거, 돈이 없어서 다 나락하는 거 정말 무서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는 걸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단 주변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가게 가보세요. 다 빈 가게들이에요. 지금 손님이 없다는 거죠. 외국인 전용 상점인 경우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거의 사람도 많이 안 와요. 옛날에 많이 왔는데 지금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슈퍼에선 숨어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녀간 지 오래입니다. 라면이라든가 라면도 박스로 미리 이렇게 한 달치나 보름치나 이렇게 미리 먹을 거를 준비해 놓고 그 생활용품 같은 거, 휴지 뭐 세제류 이런 거를 미리 한 달치를 사라고 했거든요. 맥주도 많이 마시고 사가기도 하고요. 저녁에 나와서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녁에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어디론가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경기도의 한 마을. 두 사람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두 달치 쌀과 밑반찬을 챙겨놓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이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두 달만 한 달만 샀어요. 먹으면 두 달, 한 달, 두 달, 세 달만 잡으면 이렇게 가져갔어요. 먹는 거. 아, 밖에 가면은 또 잡으면 이렇게 안 갔어요. 정부의 단속 의지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속 계획이 6개월 동안 돼 있어요. 그것도 합동 단속이 계속 돼 있습니다. 우리 저희 보호시설 1,800명을 풀 가동해가지고 언제든지 6개월 동안 계속 그 단속하는 수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뭐 조금 눌러 앉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오판이고 15만 명 중 5만여 명이 강제 출국 대상자인 중국 동포들. 지난 13일 5천여 명이 무더기로 법무부에 국적 회복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된 자신들을 동포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4년 이상의 장기 불법 체류자로서 합법화 조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내에 계속 여기 체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국적 신청을 하는 지금 그런. 그러나 신청자들 거의 모두가 자격 미비로 서류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이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동포들이 그냥 단순히 한국에 좀 더 있겠다 이렇게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조선족 동포가 고향에 돌아와서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에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동포들에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식이 계속되면서 탈진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 단속이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일하던 이 씨는 받았던 월급도 도로 빼앗기고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꾸 이거 잘못했다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일단은 뭔 빼겠냐고 머리 두 손을 움켜쥐더라고요. 움켜쥐고 왼쪽 무릎을 탁 치니까 이 왼쪽 눈이 탁 맞히더라고. 그러니까 코피가 얼마나 나.
업주는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이 씨를 쓸 수 없다며 해고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중국에서는 사수민석이에요. 사수민석이라고. 중산단에서 무시당하고 머리 치르고 못 살았어요. 우리 고목이랑 찾아와서 도서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1년 2단 두 번씩 계속 불법 일하고 단속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언니들을 가는데. 이 씨가 그동안 일을 했다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월급을 24일 날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25일 날이 월급 날인데 24일 날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뭐 또 폭행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실 없고요. 그분이 상처를 입었던데 병원에 입원했던데? 네? 그건 난 모르겠어요. 당시 이 씨는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딕은 석 달치 월급 285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벌러 왔는데 월급 이렇게 못 받으면 어떻게 돈 벌어요? 그것은 제일 힘들어요. 3개월이 월급 우리한테 본 돈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본 돈이에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국하면서 다른 이에게 위임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국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위임했는데 지금까지 돈 안 줘.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빨리 안 나요. 네, 이 힘든 일 시키고서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서 이 임금마저 떼먹은 악덕 업주들. 이 사람들부터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현정 PD, 지금 12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에서 자진 출국자는 2만 명. 이것도 결국 정부의 예측과는 어긋난 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10만여 명이 불법 체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밝힌 오늘까지 단속된 현황은 642명입니다. 아, 체불 임금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로 숨어 있었습니다. 네, 한옥수 PD.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체류자로 남겠다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현실이 절박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와중에 이 노동자의 죽음 소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불법 체류자 단속 시한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 다라카 씨였습니다.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스리랑카 현지에서 코리안 드림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성남의 한 지하철역 서성거리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그는 지하철이 다가오자 곧바로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급하게 구조에 나섰지만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 다라카. 그의 영정 옆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월급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텅 빈 빈소에는 타양에서 죽은 다라카를 위해 슬퍼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 다라카 회사 사장님한테 다라카 얘기했나 봐요. 두 3일만 여기 있어 해줘요. 나 다음 집에서 힘들었다고 그런 거만. 강제 출국을 앞둔 지 불과 며칠 전 그는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다라카의 고국 스리랑카를 찾아갔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미 다라카의 죽음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당뇨병이 있었던 어머니를 위해 매달 약을 사서 붙였다는 다라카. They have a suspect about that incident. How it happened. They know about him very well. You can't believe that. 단지 돈을 벌러 갔을 뿐인데 목숨까지 끊다니. 가족들은 다라카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다락가에겐 고향에 돌아와서 이룰 꿈이 있었습니다. I'd like to know that plan. They had a plan. What plan? They want to make a new business. 귀국해서 새우 양식장을 하려 했던 다락가. 그는 왜 가족들을 남기고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 가족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다락가는 4년 전부터 이 공장에서 천막을 붙이던 접착기사로 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이 일이 자기한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몸이 좋지 않습니까? 몸이 좋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친구였고 우리 공장에 아주 보배했었습니다. 공장 한켠에 마련된 컨테이너 기숙사. 이곳이 그의 숙소였습니다. 24살에 떠나온 다락가. 그리고 7년. 그 사이 다락가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강제 출국일이 다가오자 이번 단속은 다를 것이라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회사에 있으면은 사장님한테 좀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적으로 괴로운 게 있었어요. 사장님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요? 만약에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번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도 되게 그런 걸 괴로워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박스가 다르크가 만드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 날 다르크가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짐을 넣어가지고 보내고 또 갈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락가가 죽은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빠지기도 하고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될까 하는 두 번째밖에 없을까라는 자진 출국 마지막 날, 그는 화물칸에 실려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7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다락가 시신 앞에서 절규하는 가족들. 7년의 기다림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돌아온 코리안 드림. 부모는 차마 자식을 묻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넉넉하지 못한 스리랑카. 다락카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내전은 일단 휴전에 들어섰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럽인들을 위한 휴양지 외에는 변변한 경제 기반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 콜롬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와뚜아 지역. 한 식료품 가게에서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다녀온 시라니 씨를 만났습니다. 시라니 씨는 산업연수생 1년을 마친 뒤 귀국할 무렵 집으로 가는 공항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2교대 근무를 하며 받았던 월급은 35만 원. 35만 원이면 월급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어요? 1년 일해만한 돈 주금이요. 이니까 내가 연락했어요. 안 가. 김포공항 와가지고 여권하고 다 도망가가지고 일해.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예. 이제 그 시라니 여권이랑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서 도망쳤어요? 예, 예. 시라니 데리고? 예.
연수생 1년, 불법 체류 3년 동안 번 돈으로 고향의 동생 셋을 공부시킨 장녀 실안희 씨. 그녀는 지금 식료품 가게 주인이 돼 있습니다. 소박하게나마 코리안 드림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려면 얼마쯤 들어야 돼요, 돈이? 비록 비용은 들지만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스리랑카에서 한국은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날린 씨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자신의 3륜 택시부터 자랑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장만한 것입니다. 노동자 월급이 우리 돈 20만 원 정도이고 보면 1000만 원 정도 하는 택시는 좋은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런 3륜 택시가 두 대. 거기다 집까지 마련한 날린 씨는 제법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안방에도 텔레비전 따로 있네요? 예. 어디에도 따로 있어요? 예. 의정부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이거 농장. 농장? 네, 알콜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요. 조금은. 조금 힘들었어요? 괜찮아? 우리 얘기 괜찮아? 네, 괜찮아. 일로 와봐, 새끼야. 여기 해봐, 이거 봐, 이거 봐. 많이, 이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양사장 일했을 때 우리 많이 한국 사람하고 같지 않으니까 안 힘이 들어. 한국 사람 많이 있을 때 우리한테 힘이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한국행.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간 딸을 두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6남매 중 막내인 이노카. 그녀는 24살 때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섬유회사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갔다는 이노카. 하지만 적은 월급으로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 돈을 한 세 달 어디 아파요, 이노카가? 예, 당이야 이번에 들어가 아마 리드벨라 길에 지금 아파 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돈 스리랑카 안 나와요. 막내지만 가장이기도 했던 이노카. 세탁기를 보내며 곧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벌써 4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걱정되면서도 딸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한 푼이 아쉬운 어머니.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국에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이 누군가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다. 참 듣기엔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왔다가 절망한 나머지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학수 PD, 지금 이 스리랑카에는 아직도 한국에 돈 벌러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많은 편입니다. 다라카시의 장례식에서 스리랑카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라카시의 죽음으로 인해 코리안 드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김현정 PD, 지금 30만 명,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는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많아졌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특히 많은 것은 우리의 그 외국인 노동력 수입 관리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 집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연행되면서도 계속 외치고 있는 말은 권리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달라며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는 이 노동자.
하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졌던 권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94년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바로 산업연수생들이었습니다. 외국의 노동자들을 데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연수생들은 3D 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정받은 공장을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면서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책정된 저임금이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당시에 불법 체류자들의 임금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 임금을 주고 수입을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당시 그 중기업 직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에 겨워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건을 그렇게 사왔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이 사람의 인력을 그렇게 그 수입을 했을 경우 문제가 곧 생겼습니다. 본국에서 빚을 내어 우리나라에 온 연수생들은 월급 액수에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면 훈련 받거나 일이 하면서도 어느 저는 조금 반합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는데 손에 진짜 받는 건 한 3만 원 야근했을 때 그것도 한 달에 5-6cc씩에 야근해봐야 3만 원 받는 거. 돈 버는 목숨 가지고 오는데 돈도 벌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노예처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이거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불법 체류자 되면 이거보다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일 찾을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주관하는 곳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입니다. 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걸 통해서 그 엄청난 이익을 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수생 제도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건은 첫 번째로 그 연수생 한 사람을 기업체에 배정하면 1인당 30만 원씩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기업주로부터 중기업이 징수를 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 10만 명만 해도 3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뭐 5억, 10억이에요. 또 그 연수생이 그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주를 하면 그 이행 보증금이 중기업에 무상 귀속되도록 돼 있어요. 많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중기업은 공짜 돈이 생기라는 거죠. 연수생들의 이탈이 그토록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중기업은 작년 말까지 이행 보증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그 비용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안 내게 되면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제 워낙 인권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은. 그걸 없애고 우리가 순수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행 보증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행 보증금 그때까지 보증금을 왜 받느냐 산업연수원생한테 그래 지적하고 나니까 이제 그건 없애고 연수관리비를 받는데 그러면 연수관리비를 그 저 전에는 1인당 18만 원 받았던 것을 요번에 이제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36만 원씩 38만 원씩 이렇게 이제 또 대폭 또 받는 기라. 이행 보증금 안 받는 대신에.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자꾸 가니 이렇게 묶어서 압제하는 거지 뭐. 한편 산업 연수생이 한국에 올 때 드는 돈, 즉 송출 비용이 연수생의 이탈을 부추기는 주 요인이었습니다. 한국 돈을 따지면 한 2,300 정도. 300 정도. 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도 그 돈을 집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브로커에 주고 온 거죠? 브로커에도 주고 그 중소기업 업체를 거기서도 주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1인당 300만 원에서 870만 원을 송출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취업하는 길은 또 있습니다.
바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해서 눌러앉는 경우입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중 75%가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생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수생으로 들어오려고는 연급 여권이 주고요. 한 1년, 2년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한 300, 200, 300명 한 명에 보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차례 나올 때까지요. 거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 빨리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15일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연수생보다 쉽게 들어오는 대신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500, 700, 600,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돈 갚으면 몇 년 걸리잖아요. 한국에 와서 아무리 생활 해도. 우리가 저기 한국에 들어올 때 한 1300만 원만큼 들어요. 그런데 한 2년에 3년에 또 그만큼 못 벌어요 우리가. 1300만 원? 예,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브로커들의 역할이란 한국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오는 사람이요. 거기 어디요? 공항 있잖아요. 인천나 거기 김포공항까지만 태워다주고 나라 안에도 해놓고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이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어차피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번호 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루트를 통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 스리랑카 현지 브로커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They are like mafia, you know? They have all connection. Now, if we send to Korea, what do you think? Korean people involved with them. Sri Lankan man, he cannot send alone to Korea. Korean people are involved with the Sri Lankan. If you want to send illegal to Korea, mean Korean people involved with the Sri Lankan people. They make money together.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새로운 루트가 개척되고 있었습니다. But also they are not going direct Korea. They are going Bangkok or somewhere. From there they are going to Korea. They are agents of middle Korean people. I think Hong Kong, these people is in middle operator. 결국 이 모든 비용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But maybe they are taking high interest this money. Some people when they don't success with Korea, they kill themselves sometime. You know, they will escape to time place to place, find the best salary and best job.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한국에서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많은 비용 중에는 이러한 송출 브로커가 또 다른 로비를 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모든 책임과 모든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이주 노동자들이 다 책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송출 비리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됐습니다. 다라카 씨가 사망한 바로 그 다음 날, 또 목숨을 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크 씨. 그의 죽음도 송출 비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1000만 원을 빌렸던 것입니다. 일을 하며 700여만 원을 갚아나가던 비크 씨. 그러나 자진 출국 시한이 다가오자 나머지 빚을 갚지 못한 그는 다니던 공장에서 목을 메어 숨졌습니다. 그 역시 산업 연수생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오려면 네. 돈 얼마 들어요? 천만 원 있어요. 천만 원 있어요. 천만 원 있어야 돼요? 네. 천만 원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을 도와줄 사람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던 희망.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나중에 또 오고 싶은 생각 있어요? Forever 있지 않나 어때? 아니요. 아니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형 죽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네, 결국 잘못된 제도와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PD, 지금 정책의 모순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셈인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 추방하겠다. 이거 참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는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 어찌됐든 우리 사회 이른바 그 3D 업종을 맡아주었던 이 숨은 일꾼들인데 이 산업 현장에서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를 사실상 방조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마석의 가구공단, 한 노동자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3, 4년 차 돼가지고 확인 받고 티켓까지 끊어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요. 네, 아니, 대기 중인데... 아, 근데 뭐... 아, 잠시만, 잠시만. 찍지 마. 내보내. 아, 우리 공장 한번 가보자. 공장 다 서 있어, 지금. 아, 그게 알아. 쟤는 다른 거 의심 같거든. 의심... 아, 법 집행하는 건 좋은데 공장 가보자고 한 번. 에? 공장. 아, 공장 서 있는 거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알아... 법적으로 문제 있는 쟤는...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변조, 미리국자, 대들은 해당이 안 돼. 물결 잡아야 돼 우리가. 그 지금 남 다 사고. 내일 나가야 된다고. 이 노동자는 여권 위조 혐의로 일을 하는 도중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처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이, 수갑을 못 채웠다 그래요. 10일이니까 네. 사장이 사정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10일 그때부터 해가지고 인원 다 내보내가지고 현장이 다 지금 서 있다고요,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요. 사장님, 어떻게 지금 문이 아예 잠겼네요? 예? 일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사장님도 안 계시고. 7명 종업원 모두가 불법 체류자인데 단속을 피해 공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인력이 많다는데 네, 누가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천한 일은 안 노숙을 했으면 했지 천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공단의 60%가 폐업 직전에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단속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12만 명 정도를 단시간에 이렇게 단속해서 출국시킬 수는 없고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00명을 단속하면 1,000명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2만 명을 전체를 잡아다 뭐 구속시켜가지고 단죄태가 그건 뭐 불가능하고요. 92년 이래 꾸준히 들어왔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 체류자 문제를 확실히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따라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입장이고 그 불법 체류자의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많이 되죠. 그 보호도 받을 수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그렇다면 정부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까? 단속해야 할 불법 체류자는 12만 명. 과연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서울출입관리사무소만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80명까지 수용을 하고 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 500명 정도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0명 정도를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제단속한다 하면 지금 정부가 강제단속 뭐 내년 6월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6월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출입국 하나, 외국인 보호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만들지도 않으면서 강력단속한다? 이건 헛구호죠. 게다가 정부는 92년부터 16번이나 단속을 유보함으로써 단속 의지를 의심받아왔습니다. 강력 단속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을 방조해온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제도는 불법 체류자를 묵인하고 활용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산업 연수 제도를 가지고 불법 체류자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도입한 인원의 40%가 이탈하는 제도가 어떻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4년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우선 내보내는 정책 역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다 씨. 수다 씨는 9년째 한국에서 살아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기술 또한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수다 씨도 강제 출국 대상인데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주문은 안에 먼지 들어가 있으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다 고쳤어요. 누가 고쳤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 고쳤어요. 수다 씨 같은 경우는 일이 좀 어때요? 뭐 거의 기술자죠. 뭐. 좀 오래 있었고 일도 또 성실히 잘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답답하죠. 세입이. 여기서 뭐 내일까지만 일하려고 얘기했거든요. 아. 수다 씨 역시 공장을 떠나야 합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걸릴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다 씨야 떠나면 되지만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개 다른 나라에서 그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사면 양성할 때는 장기 체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면하거나 양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회의 정착성이 높고 또 적응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 체류자를 단속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 방지입니다. 즉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 눌러 살게 되고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기능 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 3개월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금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오래 두고 쓰므로써 또 이 그 여러 가지 그 노동시장의 어떤 왜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주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폐해에 비추어 보면 조금은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살면 뭐가 어떠냐? 뭐 5년 이상 살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논리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핑계를 대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한국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뭐라고 쓴 거예요? 스리랑카의 수다 씨네 집. 수다 씨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마냥 반가워하던 가족들. 그러나 어느새 분위기가 젖어들었습니다. 떠날 때 4살이었던 딸은 어느덧 아빠를 헤아리는 15살 소녀가 됐습니다. 나한테 이제는 도리어 한국의 기업들이 수다 씨를 아쉬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다 씨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셈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사회 합의인 것 같아요, 거의. 그렇지만 사실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볼 때 100만 외국인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문화 국가로 가거나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로 갈 때 아주 훌륭한 좋은 기회가 된다. 왜 이것을 스스로 배척하느냐.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다라카의 사촌 형제들입니다. 그들도 일하던 공장을 나섭니다.
단속을 피해 어디론가 숨을 예정입니다. 사장은 잡고 싶지만 법이 그러니 막지도 못합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필요하면 데려다 제대로 대접하면서 쓰게 하겠다는 고용허가제.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법대로만 밀어붙인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어떠한 비극을 낳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만의 아우성이 아닙니다. 일을 하자고 남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쪽에서도 호소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 당국에 좀 더 현실적이고 열린 정책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